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사님.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조금 저의 운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강의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초급자분들, 중급자분들 다 들으실 수 있는 강의거든요. 자, 중급자분들은 복습하신다고 들으시면 되고요. 중급자분들은 그래 들으시면 되고, 초급자분들은 이제 기초부터 운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중급자분들한테는 대체 운지도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예, 어떻게 되냐면, 자, 도부터 볼게요. 자, 기본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없이, 자, 요거 카메라를 좀 낮추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지,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다시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이거 세 개가 딱 기본입니다. 3, 3. 이게 뭐냐면 뒤에 요걸 옥타브 키라 하잖아. 이 떼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레음입니다. 레 1옥타브 레. 기본을 이세 개와 이세 개가 기본이라 생각하시고 예. 자 여기서 요맨 밑에 거 있죠. 요거 예. 요거 맨 밑에 거. 요맨 밑에 끼. 자 이게 도입니다. 도.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잡고 맨 밑에 거를 탁 잡으면 이게 도입니다. 도. 도예. 1옥타브 도. 자다도 되나면 자 도의 반음이 뭐지? 예. 도샵 도샵. 도샵은 어떻게 잡느냐면 이 도를 잡은 상태에서 요 보면 요 끝에 거 있지 끝에 거 요거 맨 끝에 거 요거에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지 요거를 잡으면 이게 도샵입니다 도샵 자 다시 봅니다 자 기본 한 발이 원투 쓰리 원투 쓰리를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맨 밑에 거 잡으면 도지에 그니까 뭐도 위에 반음이 위에가 도샵이 요겁니다 요 끝에 거맨 끝에 거 그러면 도샵 그래서 연습할 때도 도샵 자 다시 도 도샵, 그렇지? 다시, 도, 도샵,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 도샵. 자, 도샵은 제가 음이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 기초 오브리 강의 1강, 음이름 강의에서 뭐라고 했지? 예, D라 했습니다. D. 그래서, 도, 디, 도, 디. 예, 악기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도, 디, 도, 디. 그렇지? 이게, 도, 디. 다시, 도, 디. 자, 그 다음, 레를 해볼게. 레는 어떻게 할까? 요거 있지? 요거 세 개.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게 레입니다. 레. 그래서, 도, 디. 그 다음, 레. 다시, 도, 디, 레. 됐지? 자, 그 다음, 레의 반음이가 뭐지? 레샵. 레샵은 음이름이 리지에. 음이름 리지에. 그러면 요다, 요 위에 거지? 요거에. 요 위에 거, 요거에. 이게 레샵입니다. 레샵. 레샵. 예. 그 다시 해보십니다. 도 잡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요거 있지 요거에 도디그 다음에 요거 떼면 두개다 떼면 레그 다음에 이게 리 이제 위에 거리리자 미는 요거지 미 맞지예 요 레샵에서 요렇게 미예미 그러니까 원투 쓰리 원투 이게 미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이 딱요 레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항상 예미그 다음에 파 이게 파지예 파 한가득 파입니다 이게 미고 파고 미고 파고 예. 그 다음에 요렇게 파샵이 어떻게 되냐면 특이하게 요리 바뀝니다. 파 파샵 파 파샵 파 파샵 파샵 자, 파, 피, 솔. 자, 그 다음에 솔 반음 위가 뭐지? 솔샵 솔샵 요 위에 거 있지? 요거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솔샵 요 솔샵 위에 있는 거딱 바로 내림이 요 바로 내림 있는 거예요. 솔샵 솔샵이 영어 그 음이름으로 셀셀 셀이지? 셀 자, 라는 어떻게 되냐면, 요걸 하면 라입니다. 이게 솔이었지? 솔샵, 라. 솔, 솔샵, 라. 그렇지? 자, 라샵이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드 1번, 2번, 3번이 있거든요. 맨 밑에 거. 라에서 이거 붙이면 라샵입니다. 라에서 붙이면 라샵. 라에서 붙이면 라샵입니다. 그렇지? 라에서 이렇게 붙이면 라샵, 라샵. 자, 시는 예. 시는 요겁니다. 요렇게 하면 시입니다. 이렇게. 이게 라고 라샵이고, 시. 라, 라샵, 시. 요한 개만 시에. 시 쉽지? 시, 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라샵하고 똑같은 게 뭐지? 시 플랫. 라에서 반음 올라간 거나 시에서 반음 내린 거나 같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라샵 있지? 이거 라, 라샵 했지? 그러면, 라샵이나 똑같은 말이 시 플랫이네 하니까, 요거 시에서 있지? 시에서. 자, 시에서. 자, 여기서 이제 시 플랫을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시 플랫을 만드는 요령이, 자, 1번. 요거를 붙여도 됩니다. 시에서 이걸 붙여도 C 플랫, 이거를 붙여도 C 플랫입니다. 다시 이거를 붙여도 C 플랫이고 이거를 붙여도 C 플랫입니다. C 플랫, C 플랫. 붙인 상태에서 이게 C 플랫, 이것도 이렇게 해도 C 플랫. 보시지? 다시 C 플랫,
자, 이렇게 해도시 플랫. 있지, 예. 요렇게 해도시 플랫, 요렇게 해도시 플랫. 그럼 이제 세 개가 같지, 예. 라샵. 이 라샵이랬다 했습니까? 라샵이 똑같은 게 시플랫이라 했지. 그러니까 시를 잡고 이렇게 하면 시플랫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도 시플랫 되고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샵하고 시플랫이 같기 때문에 종류가 많아요. 요 밑에 쪼매난 단추 보이지? 요 쪼매난 단추를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시 누르고 눌러도 이게 시플랫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르니까 나는 그냥 이거 한 방에 이렇게 같이 눌러도 있지. 보이시죠? 요래겠는데 걸쳐가 눌러도 똑같겠지. 어차피 요거 누르는 거니까요. 같겠지. 자, 그래서 종류를 볼게요. 다시. 라하고 라샵, 요렇게 라샵 똑같은 말로 시플랫. 그 다음에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도 시플랫.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도 시플랫.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도 시플랫. 요걸 같이 잡아도 시플랫. 엄청 많지 종류가. 예, 그래서 이게 운지 요게 많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편한 운지 나올 때마다 듣기 편한 거로 찾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파샵에서 시플랫으로 넘어갈 때, 자, 아까 파샵이 요거 있지. 요거에 파샵, 파샵에서 시플랫 넘어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러면 끝이지. 예, 파샵에서 이렇게 하면 끝이겠지. 파샵에서 시플랫 한다고 이리 가도 되지만 어렵다 아닙니까? 파샵에서 시플랫, 라샵이 시플랫과 같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파샵에서 이게 라샵 혹은 시플랫하고 같으니까 그냥 파샵에서 시플랫. 그렇지. 편한 걸로 가시면 되지. 예, 그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파샵을 이리 잡아도 돼. 요 글씨 갖고. 요걸 글씨 갖고 이리 잡아. 파샵 잡고 시플랫. 파샵, 시플랫, 파샵, 시플랫. 요 글쳐 있으니까 어차피 파샵 나거든요. 몇개 대치는 줄을 꼭 알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 시플랫, 라샵 계열은요. 자, 시입니다. 자, 시에서 도 가겠습니다. 제시부터 시도. 이거 크로스 핑거링이지. 시도, 시도. 그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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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쉽지? 시도, 시도. 또 있지 않습니까? 시 잡고 어떻게 되지? 사이드 2번, 1번, 2번. 2번 요거 있지? 요거에? 요거에? 요거 요래도 아닙니까? 시도, 시도. 그치? 시도, 시도. 다시 해. 시도, 시도. 중급자분도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 대체음주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자, 시도, 시도. 그렇지. 시도, 시도. 시도. 도샵은 이제 다 떼면 되지. 도샵은 다 떼면 됩니다. 자, 시도, 도샵. 아니면 시도, 도샵. 다 떼면 돼. 자, 그 다음 나서 이제 2옥타브 올라갑니다. 자, 2옥타브, 지금 어차피 요 도가, 요 시도 된게 2옥타브 시작인데. 그렇지. 자, 그러면 2옥타브 레 갈게. 자, 레 가면 요 뒤에 옥타브 키 있지? 옥타브 키 누르고 이렇게 레를 잡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해. 레를 잡아야 됩니다. 누르고 레를 잡는 겁니다. 자, 레를 잡는데, 자, 이 레하고 똑같은 레가 있어요. 그걸 어디 내냐면 우리 도레도라 할때 있지? 도레도라. 자, 보시다. 이라면 도다 아닙니까? 도 위에 도, 도 하고 레도라, 도레도라 하면 느리잖아요. 도레도라 튕기니까 요 옆에 있지? 요 옆에 요거 요거에 레샵 키. 요거 레샵 키. 도레도라, 도레도라. 요때는 요거 쓰는 겁니다. 도레도라 할 때는. 도레도라, 도레도라, 도레도라 할 때. 다시 해. 도레도라, 도레도라, 도레도라 할때 여기 빼지. 만약 이거를 도레도라 하면 튕기니까 도레도라. 그렇지. 도레도라. 자, 요것도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그래서 도레도라 할 때는 무조건 저 이거 쓰거든요. 이래 빠르니까. 근데 요거를 길게 누르면 음정이 낮아집니다. 빠른 거면 쓰는 겁니다. 이 대체 음주는요. 도레도라. 자, 도레도 말고 레도레 해볼 거예요. 레도레. 이건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레도레. 이건 안 돼. 이건 음정이 낮아져 버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쓰이느냐. 자, 6옥타브 아까 했지. 레 했지. 그럼 원래 도가 어떻습니까? 도레 이리 된다 아닙니까? 그럼 튕기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있습니다. 레한 다음에 잘 보시면 요거 이렇게 두 개만 떼는 겁니다. 밑에 가만히 놔두고 레 보시고 도 이거는 떼야 됩니다. 레도 레. 다시 레 도, 레. 레, 도, 레. 다시 해. 레, 도, 레. 도레도 어떻게 된다 했지? 도. 도 있고, 요거 붙이면 안 됩니다. 도, 레도. 그냥 도레도. 이거 안 하고, 예.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도, 레도라. 도레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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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도레는 이제, 레, 도레. 레, 도레. 좀 다르지? 예. 그래서 도레도하고 레도레하고 대체음적이 좀 다릅니다. 쓸 때마다. 그래서 도레도라, 도레도라. 도레도라, 도, 요, 붙이는 거 아닙니다. 도레도라, 도레도라, 도레도라. 레도레는 예, 레. 레, 여러분 해드릴게요. 레. 도레. 그것이 아예 다릅니다. 자, 이거를 중국분들 꼭 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레도레. 자, 그 다음에 레샵 어떻게 되겠지? 레샵, 똑같이 옥타브 키 누른 상태에서 레샵, 요거 있지? 요거 예. 위에 거, 위에 거. 레샵. 미는 예, 요 미지. 이제 외우실 겁니다. 파. 그 다음 파샵. 그렇지, 파샵. 파, 파샵. 파, 파샵. 파, 파샵. 자, 솔은, 요거 솔이지. 요거 세 개, 세 개. 요세 개, 세 개. 솔. 솔샵이, 솔샵 어떻게 되지? 요거, 솔샵, 솔샵, 솔샵.
됐지? 라샵이지? 붙이다 했지? 라샵하고 똑같은 게 뭐지? 라샵하고 똑같은 게 시플레, 시플레. 그럼 시플레 달아볼게. 시 잡은 상태에서 시플레. 아니면 또 시플레. 또 어떤 거에? 요 시플레. 아니면, 요렇게 두개 잡아도 시플레. 종류가 많지? 라샵하고 시플레가 똑같은 말이니까. 자, 그 다음 시는 요거. 맞지? 요거 시고. 자, 시도, 시도. 또 요거지? 시도, 시도, 시도. 아니면 시 잡고 도요두 번째 거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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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아닙니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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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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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거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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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하지 않습니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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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자, 여기도 중요한 거또 가르쳐 드릴게. 여기서 아까 전에 그아 요거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 자, 시도 시도 하 시도 시도 하고 요거 이제 생각난 김에 할게. 요거 시도 시도인데 빠르게 시래시 할때꿈 시래시 삼도 꿈할때 만약 시래시 이래 안 할까 아닙니까? 미리 말씀드릴게. 요 하원 투쓰리지 메뉴에 거 메뉴에 거 요거 시래시 요번 있지 시래시 시래시 국악할 때 시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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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시도시 시도시 두 번째는 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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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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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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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이거 중요하겠습니다. 시. 자, 말이 별로 안 빠르지. 제가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자,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 너무 깔아앉아 삐갖고, 저도 하다가 모니터 내면 너무 깔아앉아서, 좀 목소리 톤을 높여서, 원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도시, 시도시, 시도시. 시래시, 위에 거 시래시, 시래시, 시래시 있지. 빠르게 지날 때만 가능합니다. 이거 오래 누르면 안 됩니다. 자, 시도. 이제 원래 가보겠습니다. 시도. 그다음 도샵 시도 도샵이지요 다 떼고해 요거 줄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붙이면 안 됩니다 시시도 도샵 다 떼고해 요거 뒤에 옥탑 붙이고 있고해 자 도샵 그다음 이제 높은 레는 어떻게 하지 삼옥탑 레는 자 보이시다 삼옥탑 레는 요거지 요거에 요거 요거 레자 레고 레샵은 예 요렇게 연결 자 이거 할때자 레는지 어디에 닿는가 잘 보이소 요 부분 닿습니다 요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래하고 손이 어렵거든요 요 정도는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레 레샵 레 레샵 할때 손을 이렇게 빡 뻗어 이래 뭐 있는데 원래 딱 감싸라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이 감싸라 약간 너무 펼치가 이리면 안 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되면 돼요 레 보이시지 레 레샵 레 레샵 자미 보겠습니다 미 미는 어떠냐면, 요 메뉴의 사이드, 메뉴의 끝이 있고, 요거에. 요거 말, 2번 말고 3번. 레, 레샴, 미. 레, 레샴, 미. 레, 레샴, 미. 이래 되지. 자, 미 되고, 파는 예. 파는 요거 하나 더 추가하면 돼. 요 보이지? 요, 마지막 거, 이거, 예, 파. 이거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거 다. 그러니까, 총, 옥타브 키 제외하고 4개지, 4개. 레, 레샴, 미. 요거하고 파. 요, 파, 파. 그렇지, 파. 파샵은 어떻게 되겠지? 요 밑에 거, 요 밑에 거, 밑에 거. 요 누르는 거 있지? 요거 보여드릴게요. 어딘 겁니까? 요거 아이고 맞지? 요거 파샵 요거 요거 아 손에 파샵 그렇지? 파샵 먼저 된다고 레 레샵 파파 파샵 파샵 이해 가시지? 파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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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요 앞에 열리지? 뭐 열리지? 요 보이시지? 예 파샵 자 다시 레 레샵 미 그다음에 파 파샵 그렇지? 그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플레저랩 말고 낼수 있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포지션입니다. 최고음까지 내는 포지션이고. 자, 여기서, 자, 플레저렛 키 모양이 있거든요. 자, 레, 레샵, 민데. 이게 미를 어떻게 낼수 있냐면, 요게 프론트 키라거든요. 요거 눈방울처럼 보이는 거 있지? 요거에, 요거에. 요걸 누르시고, 요걸 누르시고, 요거 누르시고, 요 보이시지? 요 띄워놓고, 요 가운데 띄워놓고, 요거 누르시고, 요거 누르시고. 옥타브 키는 눌러야 됩니다. 이것도 미입니다. 높은 미. 3옥타브 미에요. 다시, 하나, 둘, 셋. 요것도 미인데, 요거 눌러도 이게 민기야. 요거 눌러야 됩니다. 요거 하나, 둘, 셋, 예. 요거 누르는 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렇게. 요것도 미입니다. 높은 미, 삼옥 타브 미. 자, 파는 요거 때문에 돼요. 미, 파, 미, 파, 미, 파, 미, 파, 미, 파, 미, 파. 다시 해. 미, 파, 미, 파, 미, 파, 미, 파. 그렇지. 움직여도 편하지. 소리가 조금 잘안날 수가 있거든요. 그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파. 자, 파샵은 요래 해야 됩니다. 요래, 파샵. 그치? 아까 파샵은 다시 한번 막 복잡했는데, 미, 파, 요, 사이드 1번, 파샵. 다시, 미, 파, 파샵. 미, 파, 파샵. 미, 파, 파샵. 다시, 미, 파, 파샵. 미, 파, 파샵 있지? 그렇지? 앉아는 플레저렉, 이제 갤로 올라갑니다. 진짜 플레저렉 있지 않습니까? 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알토 기준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잡고, 아이고, 이상한, 이, 저, 일어나, 요거 아니다, 이거 다시. 요거 대고, 요거 솔 대고, 예. 그 대고, 요 있지, 요 밑에 보이시면 요거 있지, 요것도 이렇게 만드는, 두 개를 다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레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정이 낮은 악기는 맨 밑에 거. 사이드 1번을 같이 누릅니다. 아, 운지 복잡하지, 예. 이거, 예.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도 있으니까. 요리 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운지가 많아요. 요리하고, 요걸 떼도 됩니다, 실제로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드를 같이 붙이고, 요걸 떼도 돼. 다시,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붙여도 되고, 이거 떼도 되고. 다시, 요렇게 해도 되고, 붙여도 되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소샵은 어땠냐면, 요대로 하나 더 올라가면 됩니다. 사이드 2분으로, 요렇게. 요건데, 요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소샵입니다. 알토 기준으로, 예. 그 다음에, 테너는 조금 다릅니다. 자, 라는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 자, 보시면 돼. 솔에서 이거 두 개입니다. 라는 또 잘나지. 라. 이 정도만 좀 아셔도 될 건데. 그래서 운지가 이렇게 한번 대체 운지 복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다시, 아까 중요한 거. 도레도 할 때, 어찌 한다고 해.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푸지 마. 도레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돼. 도레도. 자, 레도레는 어떻게 한대? 자, 레도레는 다 들어있지. 레. 붙이고 레. 그 다음에 요거 떼고 도. 도. 밑에 거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고, 레, 도, 레, 이랬지. 이거 두개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라샵하고 시플레 가르쳐드렸지. 자, 전 분야 보겠습니다. 자, 전 분야에서 아까 제 이렇게 하면 도가 이거 있지. 도. 그렇지. 원, 투, 쓰리, 이게 레고. 그다음 맨 밑에 붙이면 도. 도 돼있지. 도. 도된 다음에, 아까 전에, 자, 도샵이 요거 있지. 도샵. 예. 자, 도샵 이거 말고 안으로 쑥 들어가면 이거 잡히는 게 있어요. 이거 있지, 요거예요. 요, 이게 도샵이고 쭉 들어가면 이게 시입니다, 시. 이제 내려가는 건데 저 먼저 끝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시. 이게 시입니다. 자, 이게 그냥 이리 잡으면 도고, 들어가면 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둥 하는 게 있습니다. 둥 하는 거. 예? 시, 시플랫. 시, 시플랫. 시, 시플랫. 있지? 시, 시플랫. 시. 시플랫, 시, 시플랫. 그렇지. 요거는 많이 쓸 일이 없지. 테너 하시는 분도 거의 쓸일 없고, 시나 분도 시까지 많이 쓰시니까. 예. 자, 그래서 반응기 스킬 연습하실 때 이러면 됩니다. 자, 도, 보이시지? 도 잡고, 그 다음에 도샵, 요 끝에 잡고, 예. 그 다음에 레 잡고, 레샵, 미, 파샵, 솔, 요 위에 솔샵, 가까운 거에 솔샵, 라샵,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도, 도샵 하고 또한 2옥타브 올라가니까 레 요리 레 잡고에 똑같습니다. 레샵 미파 파샵 솔 솔샵 라샵 시 그다음에 도 하고 또 도샵 하고 3옥타브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레 레샵 미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요게 파샵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낼수 있는 음역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만약에 요 앞쪽으로 가면, 레 다음에, 레 시작하고, 어떻게 가야지? 미!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거 받고, 이렇게 뛰어야, 중간에 뛰어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 미! 파! 파샵!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운지, 아까, 이거는 이제, 아신, 중급자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고, 이제 그, 중급자 선생님께서는 대체 운지 아까 바꿀 때, 그, 시도나 뭐, 그러니까 레, 도, 레 있지. 예, 이 부분 조금 보시면 좋고, 예. 또, 그래. 또 이것도 설명드려야지. 자, 보시다.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피라 많이 쓰시거든. 자, 우리 말하는 샵두 개짜리에 피라가 많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피지 않습니까? 파샵. 라가 이거지 않습니까? 파샵, 라, 이래 하거든요. 파샵, 라인데, 제가 어떤 실수 많이 했냐면, 파샵, 라인데, 이리 많이 해요. 이거 떼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잘안 돼요. 왜 이런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파샵, 라, 이랬는데, 자, 보시다. 파샵에서 이래 해도 라가 돼요.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피라, 파샵, 그러니까 피라, 이래도 피라 소리가 나요. 라피, 피라, 이게 나요. 피시는 안 되지. 왜 피시하고 이거는 시플랫이지 않습니까? 이 시플랫. 그래서 안 되지. 그러니까 피라, 이 라는 됩니다. 피라. 예, 이건 대신 먼저 이거 몇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레피라 할 때, 레피. 그러니까 레피라, 안 떼고, 레피라레 아르페지오 할 때, 레피라. 레, 피, 라, 레. 이래 합니다. 저희. 다시 레, 피, 라, 레. 피, 라, 레. 이래 레시거든요. 줄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네. 다시 해. 레, 피, 라. 그치? 다시 레, 피, 라. 라, 피, 레. 안 떼도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알아두면 좋습니다. 몇개 꿀팁이 있지? 예, 요거 같은 거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운전하실 때, 자, 기본적으로는 바이 떼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 최대한 키에서 안 뜨는 게 최고죠, 아예. 자, 이렇게 보면 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탁탁탁 그 키에서 부드럽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전통과외 할 때는 이제 강조하게 될 수 있답니까? 랄라도 렐레. 자, 이럴 때 있습니다. 이제 액센트를 같이 주고 있어요. 랄라도 렐레, 랄라도 렐레 하는데 이불로 랄라도 렐레렐레도레 파레도라도라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원칙은 랄라도레. 왜냐면 팍 튀어버리면 너무 간 들어가니까. 예. 랄라도 이게 최대한 이 손이 안 떨어지게. 예. 안 떨어지게 하고 옥타브 잘 때 이렇게 패해갖고 막 이래 하면 안 되고 약간 모아듯이 이렇게 해주고. 예. 그리고 3옥타브를 할 때 이제 손이 딱 올라가고. 예. 올라가고 그럼 시도시 할 때도 끝으로 시도시 떼는 게 아니라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에요. 시도시 라세라 시도시 라세라 시도시 라세라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라세라 라세라. 그러니까 라세라가 라 라샵 라 이 말 하거든요. 그만 라 라리라 라리라 할게요. 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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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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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이거는 시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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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치는 모션 보셨지. 뭐 아니면 도시 할 때도 도시 도시 모션 보셨지.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하는 게고 기본은 여기서 탁탁 이렇게 요 부분을 쳐야 됩니다. 요거 아니고 요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지 쪽으로 혹시나 초급 중급자분들 초급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또 빠져먹는 게 있나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빠져먹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치에 없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또 생각을 해볼게. 잠시만요. 아, 자 그리고 또 생각이 났는데 자 라도라 꾸미면 있지에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라도라 라도인데 라도라 라도라 이래도 되지. 라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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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되지. 근데 옆에 보면 사이드 2번 있지. 이걸 순간 라도라 이 나거든요. 라 사이드 2번 1번 2번 예 2번 예 라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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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자 라디라 해볼까. 라디라에 라 도샵라 라 도샵은 어떻게 했냐면 라한 다음에 라, 띠라, 따, 띠라, 이렇게 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마이 떼면 안 돼. 꾸밈 할 때 마이 떼면 안 돼. 이렇게 살짝 떼야 됩니다. 하프 문지를 하는데. 따르라, 따르라, 따르라. 이거 연습 많이 해주고요. 자, 솔라솔 할 때도 보시다. 솔라솔, 솔라솔, 마이 떼면 안 돼. 솔라솔, 솔라솔. 최대한 적게 솔라솔. 뭐, 미파미, 미파미도 마이 떼면 안 되고. 그래서 문지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선생님, 여사님. 혹시나 말이 빨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객수도 조금 초급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서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밤이라서 제가 악기는 불지 못하고, 예, 지금 밤이 늦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운지 이거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또 지인분께서 아, 좀 기초 운지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예, 거기서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오늘 이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